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정말 사진도 너무 많이 찍었고요. 이른 봄을 느낄 수 있었고 이번 제주도 가서 첫 차박인데도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심피디님, 이 차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6년 됐어요, 6년. 우리 글로벤 하이룸은 초창기 모델 살아있네. 심피디님, 4세대 신형 카니발 제 차죠?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자, 본 차량 비춰주세요. 본 차량은 3세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즉 올뉴 카니발, 더뉴 카니발로 만든 차량인데 차를 바꾸실까 하다가 제가 제안을 했죠. 그러지 마시고 기존 하이리무진을 가지고 황제 차박 4인승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떠시냐 했더니 혼쾌히 수락을 하셔서 현재 제주도 여행을 거의 보름 동안 갔다 오신 결과물을 오늘 한번 유튜브에 담아볼까 합니다. 살림살이 비춰주시죠. 이게 모두 이 차에서 나온 살림살이고요. 자, 본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3세대. 지금 사실은 4년이 아니고 잘못 얘기했어. 6년 됐어요, 6년. 그렇죠. 초창기 모델. 네, 초창기 모델인데 뭐 차를 바꿀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자 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된 모습, 3세대 글로벤 차량이 어떻게 환골탈태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시죠. 자, 루프 디자인 비춰주세요. 이게 지금 6년 된 차예요. 6년 된 차. 초창기 모델. GFRP 재질이죠. 그리고 블랙 칼라고 한번 실내 쪽도 이쪽에서 한번 비춰주실래요? 실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 옛날 생각이 뭐 소록소록 나는데, 와우. 자, 1열초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여기, 와, 버킷 봐봐. 완전 소파라고 했지, 그때 당시에는. 이태리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센터 콘솔 됐고, 사실은 냉장고도 있어요, 여기. 냉장고도 있었었던 시절. 예, 그 다음에 옆에 도화트립도 했고, 예, 핸들은 순정. 그리고 바닥 조인, 그때 당시에는 모니륨하고 정글 매트가 유행했거든. 지금은 뭐죠, 컬팅 자수하고 라인 매트가 유행인데 그때, 야, 이게 벌써 지금 6년 된 글로벤 마크 보여? 그쵸. 어마어마하네. 자, 1열 쪽 3세대 카니발 보여드렸고 2열 쪽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오, 자동문도 고장이 안 났네. 비춰주시죠. 와우. 원래는 이 차가 9인승에서 6인승으로 바뀌었었는데 또 역시 2열까지 다 드러내고, 옛날에 2열의 발걸이, 야, 옛날 생각난다. 앞쪽에 전동으로 발걸이 딱 돼 있었던 시절. 그리고 여기에 2열 승차 모드로 시트가 있었는데 2열과 3열 모두 다 드러내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침대 시트요. 침대 시트, 그것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다고. 내가 신발을 뭐 벗고 안 해도 돼. 신고 올라가겠어. 밑에 바닥에는 모노륨, 그 위에는 정글 매트. 야, 옛날 생각나네. 그 위에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구했는데, 오, 너무 괜찮은데, 바닥? 뭐 거의 카페 수준이고, 발걸이 스위치도 이쪽 부분을 옮겨줬을 건데, 맞네. 발걸이 스위치도 옮겨줬네, 이렇게. 와, 그러면은 승차 모드 시에 릴렉션 시트이기 때문에 신발 딱 벗고, 발 딱 올려놓고, 오, 발걸이 어디 갔어? 발걸이 올라오지, 릴렉스로. 그 다음에 시트가 릴렉션 시트이기 때문에, 우와, 편타. 오, 상부 쪽 한번 붙여주십시오. 상부 쪽에, 센터 쪽에 이렇게 은은한 형광등, 그리고 앞쪽에는 23인치 모니터 한번 붙여줘봐요. 23인치 현재 미러링으로 된다고. 지금은 개인용 핫스팟으로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러링으로 됐고, 그리고 스피커와 그리고 사이드 조명, 그리고 와, 다 감싸져 있고, 높은 천정, 3세대가 더 높은 것 같은데, 4세대보다. 이게 지금 현재 6년 된 거란 말이지. 네, 6년 된 거고, 사실 그때 아쉬운 거는 뭐냐면, 송풍구가 4개가 있는데, 사실 바람이 이 부분이 좀 약해. 앞쪽은 센데. 그래서 4세대 때는 그걸 개선했다는 것도 3세대 보니까 눈물 나네, 눈물 나. 벌써 6년이라는 세월. 어쨌든, 선정 쪽은 이렇게 뭐, 지금은 4세대와는 전혀 다르겠지만, 그래도 존재, 건재한다는 거, 글루벤 역사가 깊다는 거, 벌써 7년 됐으니까, 맞죠, 심피디님? 그래서 2열, 3열 다 드러내고 침대 시트 딱 넣는데,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 그 상태에서 릴렉션 버전, 역시 또 침대로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오, 이 상태에서 그냥 장거리 가도 될 것 같은데? 등판 맘대로 딱. 오, 오, 그냥 넘어가라 그래. 아, 4인승은 릴렉션 메모리 기능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은. 네, 근데 6인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다리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수동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침대 시트 등판 뒤로 넘어간 상태. 와, 이 상태에서 등판과 방석이 층이시기 때문에 뭐 살짝 끌어주면은 딱 붙죠. 완벽한 수평.
와, 완벽한, 진짜 완벽한 수평. 게다가 쭉 그냥 빼주고 팔걸이 빼다가 딱 넣어주면은 오! 옷걸이 달렸네. 4세대께 맞네. 3세대. 네. 와우, 베리 굿. 아, 이제는 따뜻한 봄이 오는구나. 한숨 자. 이렇게 이런 모드, 뭐 사진도 계속 첨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아, 두 부부께서 이렇게 3세대 아톤 글로벤 타시다가 차를 바꾸려고 해서 처음에는 바꾸려다 보니까 거의 7천, 8천 이렇게 꾸미려면 해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싹 드러내고 침대시트 하나 딱 놓고 전기장치 딱 해서 한번 타보시라고 했더니 흔쾌히 수락을 하셨고 또 제주도 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셨다고 해서 오늘 영상 담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인터뷰도 좀 할 거예요. 차주분.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침대 모드, 그리고 제주도 갔더니 바람이 너무 불기 때문에 뭐 밖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차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는 것을 실제로 몸소 체험을 하고 왔다 하고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1열, 그 다음에 2열의 침대 시트 모두 보여드렸고요. 뒤쪽에서 전기장치 한번 비출게요. 뒤쪽으로 가시죠. 자, 후석 쪽에서 비춥니다. 한번 상부 쪽에 이중고리 허니콤 블라인드. 와, 이것도 벌써 6년 됐는데, 어? 캠핑등이 붙여있네. 아. 전기장치를 하면은 캠핑등을 여기다 3세대는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대 시트 한번 비춰주시죠. 완벽한 수평, 그리고 연장 가능, 그리고 상부의 모니터. 와, 높은 개방감. 바로 이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3세대라는 거. 이미 6년이 흘렀는데도 건재하다는 거. 즉, 아트원은 경험이 많다는 거. 자, 승차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언더소프트 메모리 기능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열선 기능 있고요. 그 다음에 등판 이렇게 올려주면은 뭐 자동으로 메모리니까 4인승에서만 메모리 적용됩니다. 6인승 메모리 안 할 거예요. 그냥 약간 힘들지만 수동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승차 모드가 되어 있고 뒤쪽에는 와우, 넓은 수납 공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롱레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후 이동이 자유롭죠. 여기 얼마만큼 뭐 캠핑, 얼마든지 캠핑 장비 등을 실을 수가 있고 평소에 골프백도 실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3세대, 4세대 시내 한수가 뭐라 그러죠? 바로 이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 이야, 이 싱킹 공간은 카니발에만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트원의 AP330 오리온 300A 안산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 포함. 와우, 깔끔하네. 그리고 수납 공간 남고, 그리고 수주 박스,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깔끔하게 싱킹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카니발 3세대 4세대 신의 한 수라는 거. 그다음에 잡술이 안 나게 살짝 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매트. 야,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잘 위치를 했습니다. 즉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220V 아울렛, 그리고 메인 스위치, 220V 스위치, 그 다음 캠핑등 스위치, 도어도 되네. 트렁크 도어도. 네. 네, 그리고 적상계, 그리고 USB 아울렛, 시가 아울렛이 있어서 침대 시트로 했을 때 핸드폰도 충전할 수가 있죠. 네. 야, 깔끔하다. 뭐 4세대하고 똑같네. 그러니 뭐 글로벤 3세대 중고차 값이 안 떨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글로벤 3세대 때 한 700대 정도를 출고를 했죠. 물론 그 경험으로 지금 4세대도 정말 정말 잘 나가고, 이렇게 신차도 중요하지만 우리 글로벤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은 차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4인승으로 한 번쯤 꾸며서 세컨카로 가지고 있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승용 특장,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에서도 이렇게 하이리무진을 오래전부터 만들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그 하이리무진 중고차로 그냥 쉽게 싸게 팔지 마시고 이렇게 세컨카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뭐 예비 은퇴자분들, 은퇴자분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3세대 우리 글로벤 6년 된 차량을 구조 변경을 했었어요. 사실 6인승 그 승용으로. 하지만 다시 또 4인승, 완벽하게 4인승으로 다시 구조 변경을 했다는 사실. 아, 그렇게 구조 변경을 하시고 또 이렇게 간단한 캠핑 장비들 마련해서 부부께서 제주도 뭐 15일 정도 다녀오셨다 그러면 너무너무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트원은 하이리무진 특장 차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일체형 원인까지도 장착이 되었고 3세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차 출고시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마치 심피디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주셔도 되고,
그리고 3세대 글로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싸게 팔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 번쯤 튜닝해서 사용하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봄이 옵니다. 이제 캠핑 시즌이 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와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지금 이게 몇 년 된 거죠? 내가 알기로 6년인 것 같은데? 네, 6년 됐습니다. 아, 6년 됐어요? 네. 근데 너무 깔끔하게 타셨는데? 야, 실내 쪽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근데 저희 쪽에 신차 사시려고 의뢰를 처음에 했다가 다시 그 차로 제가 제안을 했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지금? 만족도가? 아주 만족합니다. 이거 가지고 제주도 8박, 카박을 했는데 아주 정말 추억에 남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아, 8박을 하셨다고요? 네. 사모님이랑 같이요? 그렇습니다. 사모님 싫어하지 않나요? 아주 좋아합니다. 아, 장비는 이게 다인가요? 어, 꼬리텐트 안 치셨네? 네, 아직 제주도가 바람이 좀 심해서 아직 못 쳐봤고요. 아, 바람이 심했구나. 네. 네. 근데 남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그냥 만족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네, 사실은 그거는 자기 만족이고. 전기장치는 사용해보셨어요? 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걸로 토스터하고 그다음에 그 커피 내리는 물 끓이는 거 등등. 네. 아주 만족합니다. 아, 음식은 많이 안 해 드셨죠? 차에서 냄새나니까. 네, 실내에서는 뭐 토스 정도고. 네, 네. 나머지는 밖에서 해 먹었습니다. 아, 네. 잘하셨네. 차 드시고요. 네. 네, 잠자리는 편하셨나요? 아주 편했습니다. 아, 예. 자, 이렇게 남자분들 얘기하는데 사모님 얘기 어디였어, 사모님?